감귀.
수미정
오늘 화엄경 약찬계 요해라는 책을 하나씩 받았었죠. 이 책을 잠깐 설명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받으면 그 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항상 뭘 했죠? 점안식을 했습니다. 예, 이 책도 점안식을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 약찬계는 방금 우리가 외운 화엄경 약찬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제목은 요해라고 했어요. 아주 요점만 풀었다. 요점만 해석을 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자세히 풀어서 이 한 권, 상당히 두꺼운 이 한 권에 실었습니다. 그 약찬계를 우리가 법회하기 전에 늘 외우는 것은 약찬계 그 안에 화엄경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요약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읽어도 참 즐겁고 온갖 화엄 성중들이 도량에 나와서 춤을 춘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영험도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그 뜻이 뭔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잠깐 그 문수선은 주지를 지내고 지금은 이제 보모사의 이제 강주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인데 앞으로 또 이제 문수선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스님입니다. 주변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 가장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스님이고 또 특히 화엄경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화엄경을 많이 보급을 해요. 또 뭐 빚을 내서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하여튼 엄청 보급을 많이 합니다. 그 마치 신심이 아주 있고 특히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리가 청량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화엄경 약찬계 이어 당신이 이제 연구했다는 내용을 알고는 운문사에서 초청을 해서 또 운문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아주 굉장한 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또 저기 수원 봉영사 비구니 스님들 강원에까지 전해져가지고 또 비구니 스님들 그 봉영사에 가서 환경 요해를 또 강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만치 이제 전국에서 스님들은 알아주는 그런 그 연구소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약찬계를 이렇게 아주 제대로 한 약찬계 해석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잘 외우시는데 간혹 궁금하시면은 요 순서가 다 외우는 순서대로 다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항상 지참하고 다닐 필요도 있고 우리가 화엄경을 이제 신봉하는 화엄행자로서 자세히 알아야 할 그런 책입니다. 우선 그 처음에 저 앞에 그 4쪽을 넘겨주십시오. 이 책이 보면은 3페이지가 예 화엄문 그려놨어요. 화엄을 예하는 글이다. 화엄을 예경하는 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쭉 이제 화엄경을 예경하는 그런 그 글 내용인데 요건 이제 연불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4쪽에 넘겨서 다섯째 줄 뭐라고 해놨죠? 복원 세세생생 제제처처 그랬습니다. 엎드러 원하옵노니 세세생생 세세 제제처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어떤 세상에 내가 태어나든지 간에 안중상견 여시경전 눈에는 항상 이와 같은 화엄경전을 보게 하여지이다. 이중상문 여시경전 귀로는 항상 이와 같은 화엄경전을 듣게 하여지이다. 구중상송 여시경전 입으로는 항상 이와 같은 화엄경전을 독송하여지이다. 수중상서 여시경전 손으로는 항상 이와 같은 화엄경전을 서사 사경하여지이다. 사경 잘하고 계세요?
소리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하는 거. 조금 찔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심중상호 여시경전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와 같은 환경의 이치를 항상 깨달아지이다. 참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조금만 신심을 더불어 넣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원세세 생생세세 제제처처 원컨대 생생세세 제제처처에서 상득칭견 화엄 일체성현 그랬어요. 항상 화엄의 일체 성현들을 칭견하여지다. 칭근하여지다. 늘 화엄성주. 내가 늘 외우는 염불이 옛날에는 화두 들다가 그 다음에 또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근래에는 화엄성중을 부릅니다. 내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화엄성중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외운 그 화엄성중들 이름을 쭉 열거했는데 그 모든 성중들이 여기 화엄일체성중이라고 하는 성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 한마디 속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이치를 알고는 늘 요즘 화엄성중 합니다. 뭐 무슨 잘못 발을 헛디뎌도 화엄성중, 넘어지려고 해도 화엄성중, 좋아도 화엄성중, 싫어도 화엄성중, 눈에 좀 거슬린 일 있으면 그냥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그 다음에 상몽화엄일체 성현 그랬어요. 화엄일체 성현들을 항상 그 가피를 입으시다. 몽자는 가피 입는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그 화엄성중들을. 그 화엄성중을 계속 부르면은 화엄성중의 가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죠. 다 이야기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불편한 점도 많고. 근데 아무튼 이마치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화엄성중의 가피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몽 화엄일체 성현 항상 화엄일체 성현들의 가피를 입어지이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한 줄만 봅시다. 자비섭수 여경소설 원실증명하옵소서. 자비로 섭수하시고 여경소설 경과같이 설하시고 원컨대 그것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모두 다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또 자세히 또 공부할 길이 있으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저만으로서 요 아주 알맹이가 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책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오늘 공부는 열애 명호품이 끝나고 사성제품 들어와가지고 사성제품 두 번째 시간 96쪽입니다. 96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요, 동방의 미륜세계의 사성제 그랬어요. 고성제의 십종명, 그래 고진멸도, 그냥 사제 하면은 소승적인 가르침이고, 사성제라고 하면은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의 원인인 집제도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 집성제 그러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그렇습니다. 그 고통은 사실은 잘 수용하고 잘 해석하고 잘 활용을 하면요, 고통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없어. 고통보다 더 좋은 디딤돌이 없어. 고통이 다 디딤돌이야. 고통이 다 영양소야.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성장하는 일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피어졌지 아니하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이치 다 이제 부처님 말씀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한마디 착 나가면 그냥 자기 인생이 떠오르죠. 아, 내 인생도 결국 그런 것을. 그런 말이 그냥 자기 인생 반조해보라는 말이지 뭐 글만 쫓아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또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계요.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의 원인인 집성계도 성스러운 진리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집성계의 십종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집성 고집성계자는 말한 바 고가 원인이 되는 집의 성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미륜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순 생사야. 생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사가 이 세상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야. 안 살면 고통 없어요. 그렇습니다. 생사를 따르는 것이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다. 그런 표현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보십시오. 그 고통이 결국은 좋은 거예요. 고통이 결국은 좋은 거라. 아니,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좋은 거죠.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천당 간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천당이 그렇게 하나님 계신 곳이고 좋은 곳이라면 빨리빨리 가버리지 왜 있어? 안 가잖아. 한 사람도 안 가잖아. 한 사람도 안 가잖아. 만약 때 아닌 때 데려가면은 원망 투성이야. 주여, 저를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탄식들이 성경에 꽉 찼어. 그렇지.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등등.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부당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알량한 중생들의 아집, 집착 때문이라. 그것을 딱 내려놓고 보면은, 네가 올 것이 왔구나. 해가 지니까 밤이 오듯이 그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착까지 대범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게야말로 진짜 고성계라.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라. 고통의 원인인 집도 집성계, 성스러운 진리다. 그 다음에 홍명 염착이다 그랬네요. 염착. 이게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물들고 집착하면 그만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고통이야. 이거 참 고통의 원인치고는 아직 끝내주는 원인입니다. 그 뭐 우리가 생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팔고를 이제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무슨 애별이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명예나 물건이나 이러한 것과 이별했을 때 오는 고통 그러잖아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야 뭐